아는 게 힘, 다양한 재난대처 요령을 배우러 제천 안전체험관으로 떠나봅니다. 충청북도 교권보호지원센터 최규 장학사와 교권침해에 관한 이야기 나눕니다. 물속의 블루처로 불리는 연근, 전남 강진으로 명품 연근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최근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칭찬 상점이라는 이색 상점이 운영이 돼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교생이 163명인 제천의 남당초등학교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지난 3월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칭찬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킨 어린이에게 이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줘서 네. 일정액이 모이면 학교에서 칭찬 상점을 연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그야말로 좀 작은 당근책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일 어린이날에 학교에서 첫 칭찬 상점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통장에 입금된 칭찬 상금을 아이들이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좀 쓰면서 네.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고 그 칭찬을 통해서 또 상점까지 열 수 있다는 거. 재밌어요. 이게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네. 사실 칭찬이라는 거는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사실 그렇죠. 아이들일수록 칭찬에 네. 주고 격려해주면 더 기분 좋게 열심히 하는 게 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주변에 직장 동료라든지 또 주변 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더욱더 좀 사랑스럽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막 갑자기 칭찬하기는 네. 좀 이상하니까 네, 본인이 본인 칭찬을 한번 수진 씨가 해본다면 어떨까요? 뭐 어떻게 칭찬하시겠어요? 네,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내서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작게나마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본인의 칭찬을 저 마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과 내일 날씨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초여름만큼 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충북 지역은 수일째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화재 피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두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진천이 8도, 증평은 10도, 괴산과 보은 옥천은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어제보다는 3도가량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이 많이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행을 할 때에는 인화성이 높은 물품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취사가 허용된 곳에서 인화성 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식 네. 만나보죠. 박찬원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활력남, 네. 안전한 남자,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네, 네, 목요일마다 찬웅 씨 자기소개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네네. 오늘은 안전남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하실 거죠? 아이고, 맞습니다. 네. 자고로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는 게 힘이에요. 네, 아는 게 힘 맞긴 맞죠. 예. 근데 뭐 대처, 사고 특히 뭐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될 것 같고 사고 유형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예. 그런 사고 요령인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예. 네. 화재, 태풍, 지진, 교통사고 이 온갖 종류의 재난과 사고에도요 저마다 대비법과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미리 예방하고 대처법을 알아둔다면 재난과 사고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안전한 삶을 위한 예방수칙과 대처요령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태풍, 화재, 지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재난들인데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바로 우리가 이 위협에 있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충북 제천에 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이곳이요 재난 상황에 있어서 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 제천 안전체험관은 충청북도 교육청 학생 수련원 소속 기관이고요. 네.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인데요. 어린이 안전체험관부터 생활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학교안전체험관 등 학교 안전교육 실태 표준안 중에 6가지 항목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진,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재난 시 대처 요령과 사고 예방 등을 배울 수 있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어른들도 이런 안전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어른들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지진 체험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지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처법을 배워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처럼 되어 있네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대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도 한 몇 정도까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진도 2에서부터 진도 7까지 3단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지진이 났어요. 네. 대피 요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느껴지시면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체험! 이곳에선 직접 몸으로 지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스크린을 이용해 창문이 흔들리는 효과를 주고 바닥은 실제로 흔들리면서 지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다! 지진! 와,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대처 요령대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머리를 보호합니다. 재난 체험장에는 풍수의 체험장도 있었는데요. 준비된 우비를 입고 장화도 신고 태풍급 비바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랍니다. 직접 태풍 체험하러 들어가 봤는데요.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고 제거하고 생활 속에서 위기 대처 요령을 습관화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과 어른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 어떤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재난과 사고 시 행동 요령들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왕강기 체험입니다. 사실 그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보면 왕강기가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신해서 왕강기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건물이나 네. 또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꺼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네. 이거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왕강기는 일단 덮개를 열고요. 예. 덮개를 열면 세 가지 분류 정도의 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게 왕강기 본체입니다. 왕강기 본체에는 조속기가 들어있어서 체중에 맞게 속도를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지대와 왕강기 본체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왕강기 지지대에다 걸고 내려가실 수 있고 사용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걸치는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로프가 감겨있고 로프가 감겨있는 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먼저 왕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부착하고요. 조속기가 들어있는 왕강기 본체를 연결합니다. 그 후 지지대가 건물 밖으로 향하게 돌린 후 로프와 연결된 안전벨트를 몸에 두르면 준비 완료!
왕강기 본체에 최대한 로프를 당긴 후 건물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 성공입니다. 일단은 사실 왕강기 제가 처음 타봤는데 야 이게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 사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좀 아프긴 하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체험관으로 갔는데요. 이곳에 지하철 안전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전통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지하철 안전체험 공간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철 내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서 관제탑에 연락하고 그리고 나서 비상개폐 장치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 통화 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고 지하철 내에 구비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 시에 사용 가능한 지하철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 사용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은 옥천 지역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있으며 청주 지역에도 소규모로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북부 지역에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충북 북부 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천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날 제천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에서의 안전교육인데요.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받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 친구, 여기서 지금 어떤 거 배웠어요? 차에서 안전벨트 매고 일어나지 않게. 진짜요? 그러면 우리 친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좋아, 약속! 이 밖에도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와 집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예방수칙, 그리고 위급할 때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로 화재 진압 체험도 해봅니다. 불 났을 때 몇 번으로 신고해요? 119. 오, 잘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불 났을 때 연기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와 입으로 수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요? 야,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지진의 위험성과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도 체험해보는데요. 지진이 발생하자 대처 요령대로 아이들이 식탁 밑으로 재빨리 피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진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피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원해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을 해보고 직접 느껴보고 그렇게 안전교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의 재난과 사고에 대해 배우고 체험한 후 각각의 재난 대처 요령과 사고 예방법을 익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튼튼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찬웅 씨, 오늘 안전체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저, 그리고 가족, 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끝하지 않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알면 피해를 줄이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해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켜주자고요. 네, 자 제천에 저렇게 좋은 안전체험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찬웅 씨가 이제 체험들을 직접 하고 왔는데 네. 뭐 불 끄는 거, 뭐 지진,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아까 뭐 태풍에 막 이렇게 밭을 잡고 네. 견디는 것도 봤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제일 저도 관심 있고 해보고 싶었던 네. 게 완강기 체험. 완강기를 항상 보긴 했는데 네. 이 써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그렇죠. 써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사실 예.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피난로가 막혔다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완강기거든요. 네네. 저도 이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는데 한번 처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쑥 내려가는 게 존재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저기 예. 완강기를 아시면은 예. 또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여기는 좀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좋잖아요.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그런 네. 재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찬홍 씨의 말대로 아는 것이 네. 힘이다. 요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천 안전 체험관 네. 이게 누구나 좀 체험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 물론입니다. 이곳은요. 그 지난 5월 1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 체험을 위해서 문을 연 곳인데요. 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안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고는 뭐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특히 이제 5월 1일 생긴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건물도 아주 너무너무 다 새거. 예, 너무 네. 좋아 보였습니다. 한번쯤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네. 꼭 체험해 주시면서 안전 교육 시켜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찬 리포터는 잠시 후에 함께 하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전! 아는 게 힘! 네. 네, 목요일 아침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인데요. 아래 복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완강기, 2번 비행기, 3번 소화기, 4번 네. 사춘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천 안전체험관에서 찬홍 씨가 직접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 저희가 지금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경험한 재난이나 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아까 예방 얘기했는데 안 당하면 물론 가장 좋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좀 작은 거라도 본 적이 있으시거나 겪으신 이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또 저희 정답 문자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히 플러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맞아요. 있습니다만 요즘은 글쎄요, 여러분도 뭐 많이들 느끼시겠습니다만 교권 침해 사례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이 찾아오는데 오늘 생생히 플러스 시간에서는 교권과 교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교육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 상반기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교권 침해 건수는 모두 1,3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북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46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은 폭언이나 욕설, 수업 방해 등이 많았으며 폭행도 4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교권 추락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데다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해이를 느낀 교사들이 속속 교단을 등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의 플러스 시간에는 교권과 교권 침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충청북도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최기호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권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최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권보호지원센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제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될 정도인가 보다라는 생각부터 좀 안타깝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 침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 충청북도 교육청에 설치되었고요. 네. 2018년 9월부터 전담 장학사, 변호사, 전문 상담사, 주무관으로 교권보호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교권보호 매뉴얼 보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교권과 교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먼저 교권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교권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권이란
교육공무원법 43조 1항에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명확하게 교권이 무엇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듯 교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할 권리 그리고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등을 교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요. 예. 첫 번째로 시민권, 노동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등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권한, 학생을 지도 징계할 권한 등 교사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한으로 이 권한들은 법률로 교원에게 부여됩니다. 예. 세 번째로 신분 지위 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할 권한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부여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교권이 선생님의 권리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이제 법률적으로 풀어주시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어떤 첫 출발이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이제 교권 침해 제가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교권 침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두루뭉술이할 수도 있어서요. 실제 일상에서 생활에서는 네. 현장에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권 침해로 우리가 딱 그거를 이건 교권 침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지 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교원의 권리나 권한이 학생, 학부모, 행정기관, 교직원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 지도와 관련돼서 학부모가 선생님들께 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그 잘못된 부분 서로 이야기하고 예. 나누는 것은 교권 침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험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는 경우는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교육기본법 13조 2항에 보면은요.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걸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프롤로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전반적인 교권 침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2018년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요, 2018년에는 501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과 비교해보면 249건에서 501건,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요. 학교에서 그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주체별로 구분해보면은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43건, 인사권자에 의한 교권 침해 80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 학생에 의한 피해 70건 등 주체별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등을 교권침해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불법 녹음, 허위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부당한 신분상 피해, 폭언,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수업방해, 지시불이행, 폭언, 불법 촬영,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폭행, 재물손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교권 침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있었던 교권 침해 네.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교권 침해 사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전국적으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 아이 가방에 그 녹음기를 갖다가 그 집어넣어서 선생님의 일과를 하루 수업 일과를 몰래 녹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집에서 그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용이 발견되면은 그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뭐 담임 교체를 요구하거나 뭐 심지어는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전국적인 현상이라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은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이제 교실로 들어올 때 그 책가방이 녹음기로 보인다고 하시고 피해의식 속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되게 힘들어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막 일으키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심지어는 그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교에 출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그 학생의 가방이나 이런 데다 녹음기를 넣어서 하루 일과를 녹음하는 것은 그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도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는 이 그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행위이고 선생님께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분명한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 풀어갈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지도와 관련돼 가지고 학부모와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렸고요. 되게 심리적으로 힘드셔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법행위라는 걸 학부모님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이런 행위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학교 현장이라는 게 뭐 국영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의 어떤 첫발이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훈육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요즘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그 접점을 찾는 맞아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권 침해 상황이 어떻게 이게 그 공개된 어떤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교권 이건 진짜 교권 침해인데라고 느끼시는 상황들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그 교권 침해는 그 일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든가 그 교육할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넓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서로 불만족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우리 아이고 피해자도 우리 아이인데 예. 그 학교폭력 예방법은 그 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있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뭐 SNS 여러 그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늘 밤늦은 시간에 이제 학생 학부모님께서 사적인 연락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생활 침해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대처를 또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처가 진짜 사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그 이성적으로 지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 이제 학생 지도가 필요하시면은 이후에 그 감정적인 지도보다는 절차나 그다음에 학교 규칙에 의해서 지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학교 관리자, 교장 선생님들께는 그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은 즉각 그 피해 교원 보호 조치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권보호
교권 피해 사항이 발생하면은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다음에 교권 침해자를 어떻게 할지 그 조정을 하고 권고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교권이 그렇구나. 침해된 교사들의 경우에 어떻게 좀 치유받고 보호받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선생님들은 되게 그 심적으로 힘들어지시거든요. 그 힘들어지시는 과정 속에서 그 선생님이 힘들어지시면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에게도 그 감정적인 영향이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심리상담, 치료지원, 그 다음에 교단에서 다시 돌아가시면은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충북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청주의료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여 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문이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 그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네. 선생님들이 손쉽게 교권 보호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어려움을 느끼시면은 그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빨리 달려가서 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번호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꼭 한번 네,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이제 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 그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교권 침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를 통해서 좀 더 그 함께 행복한 그 학교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서 즐거운 학교 문화가 됐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교권보호지원센터 최기호 장학사님과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목과 무릎,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동작, 어깨 결림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 전사자세 1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실 거예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을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려주시고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균형을 잘 잡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서 다시 앉아주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을 펴며 올라와 주시고요. 뒤꿈치 내려놨다가 호흡 마시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먼저 붙여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올려 중심을 잡아주실 거예요. 다시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앉아서 허리를 펴주시고 복부에 긴장감을 갖고 호흡 다섯 번,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발 일직선으로 맞춰놓고 양손 어깨 높이만큼 들어올려 앞으로 나란히를 해줍니다. 어깨 긴장감을 풀러서 쇄골 옆으로 늘려주고 그대로 뒤꿈치를 쭉 끌어올려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동일하게 구부려서 앉아주실 거예요.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엉덩이 힘을 줘서 위로 올라와 뒤꿈치 내려줄게요. 세 번째 단계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끼리 붙여주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힐어 올리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다운 앉아서 동작 유지해 줍니다. 호흡 다섯 번 유지하고 그대로 무릎을 펴서 위로 올라와
뒤꿈치 내려놓고 손 내려놔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동작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아, 오늘은 동작이 조금 약간 기억하기가 잘 따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완강기, 2번 비행기, 3번 소화기, 4번 사춘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경험한 재난이나 사고 어떤 네네. 것들인지 아니면 뭐 사고 날 뻔했던 이야기도 그래요. 좋을 것 같고 주변 분들 이야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혜선 씨는 혹시 뭐 그래도 그런 사고 없으셨죠? 저는 나면 다행인데. 네, 막 이제 뭐 수영장에서 미끄러질 뻔한 그런 이제 되게 사소한데 엄청 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던. 그렇죠. 아유, 그런 낙상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큰 사고 될 수 있죠. 예. 자, 아무튼 여러분 뭐 당하셨던 거 주변 얘기 아니면 그 당할 뻔한 얘기들 다 좋습니다. 함께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식품 중에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게 연근 있어요. 맞아요. 혹시 연근 좋아하시는?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특히 여성분들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건지 맞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특히 연근을 벼 대체 작목으로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따뜻하다는 전남 강진인데요. 네네. 그래서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60여 농가가 연근을 재배해서 요리도 개발하고 수출길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요. 연근의 고장 전남 강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청정지역 강진에서는 땅속의 진주 연근 수확 진행 중. 강진의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영양 탄탄, 품질도 탄탄한 명품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꽃보다 뿌리로 먼저 봄을 알리는 강진 연근 만나러 떠나봅니다. 저는 지금 청정지역 강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다소 독특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속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것, 연근입니다. 강진의 봄을 알리는 연근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청정면의 연근 재배단지. 조용했던 밭을 깨우는 요란한 이 기계 소리의 주인공. 바로 진흙 속의 진주 연근입니다. 이렇게 연근의 고장 강진은 지금 한창 연근을 수확하며 봄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통 보이지 않는 진흙밭 속에서 어떻게 연근을 채취하는 거죠? 이나은 리포터 궁금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죄다 진흙탕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연근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수압식을 이용한 물을 이용해서 캐기 때문에 이게 캐는 게 아주 편하게 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근하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밭에서 물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저희 강진 지역하고 몇 개 지역이 이런 수압식을 사용해서 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쏴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근이 보여요? 둥둥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압에 의해서 연근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용 수압기로 물을 쏘고 둥둥 떠오르는 연근을 건져 올려 잔가지를 제거하면 연근 채취 끝! 이렇게 수압식을 이용하면 상처 없이 연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진 연근만의 자랑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강진 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청자가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청자가 유명하다는 것은 흙 토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자라는 이 연근들은 좋은 토질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청정지역 강진만의 좋은 땅의 기운 듬뿍 머금어 더욱 튼실한 강진연근. 하나 둘 캐다 보니까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웠는데요. 이제 깨끗이 씻으러 가야죠. 수확을 마친 연근이 도착한 곳은 연근 가공 공장인데요.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연근을 내리고 방금 수확해온 진흙 가득 묻은 연근을 다듬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 많은 양의 연근을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 와, 아니 이 연근 지금 왜 기계로 안 하고 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들 하시는 거예요? 기계로 하면 이런 게 상하면 못 쓰게 되고 이렇게 손으로 해야 좋아요. 아니 기계로 하면 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 이거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어떻게 보통 해 먹을 수 있어요, 요리를? 그 반찬 대용으로도 해 먹고 또 튀김도 해 먹고 이걸 잘게 해갖고 해서 튀김을 해주면 과자 대용으로 애들이 그렇게 잘 먹어요. 상처가 나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였네요. 진짜 크다. 튼실한 연근 다 다듬어 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다 다듬고 이제 무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갖고 상 중상 해갖고 특은 특대로 상은 상대로 하는 하대로 해서 포장해서 출하지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깨끗이 해야죠.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듬은 연근. 기계에 넣어 묻어있는 진흙을 깨끗하게 물로 씻겨내주고요. 세척된 연근, 껍질까지 벗기고 나면 연근 차를 준비 완료! 이렇게 썰면 되는 거예요? 도전!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야 된대요. 오, 이나은 리포터 예쁘게 잘 잘랐는데요. 1mm 간격으로. 세척된 깨끗한 연근의 끝을 자르고 절단기에 넣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잘려 나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연근의 모습으로 변신 완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합니다. 진공 포장 여기 깨끗하게 씻어서 가정에서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린 연근을 봉지에 넣고 기계로 공기를 빼 진공 포장을 해서 먹기 쉽게 판매하고 있는 연근. 또 슬라이스 칩, 분말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강진만의 명품 연근. 수확도 세척도 했으니 이제 다양한 요리로도 즐겨봐야죠. 연근을 넣은 특별한 반죽으로 수제비를 만들고 연근에 달걀물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운 보기만 해도 고소한 연근전도 먹고 그런데 연근 요리 중에 웬 삼겹살이죠? 지금 뭐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연근가리 뿌려요. 삼겹살에 연근 가루를요? 예, 연근가리 뿌리면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참 맛있어요. 연근 가루를 뿌려 잡내도 잡고 맛도 잡은 특별한 삼겹살 구이까지 완성됐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연근으로 다양하게 한상 차려주셨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오늘 연근 전 준비했고요. 연근 분말 뿌린 삼겹살 구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김치도 한번 담가봤고요.
그냥 연근만 이렇게 먹었지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즐겨 드시나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좀 담백하면서도 잡내 없이 분말 뿌려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연근을 말려서 차로도 음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 이렇게 전으로 네. 활용한 거잖아요. 네. 이 연근의 담백한 맛이 그 향이 딱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연근 항상 든든하게 먹고 나니까 이 봄철 잃어버렸던 입맛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근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요. 이 강진 연근으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강진 연근 많이 사랑해주세요. 청정지역 강진만의 좋은 땅속의 기운을 품고 자란 강진 연근.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따뜻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고 연중 생산 출하 체계를 갖춰 높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삭아삭한 맛은 물론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영양까지 가득한 천혜의 자연이 선사하는 귀한 먹거리 연근. 땅에서 난 연근 밥상으로 지친 봄날에 기운 가득 받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전남 강진으로 명품 연근 먹으러 오세요. 네, 전남 강진까지 저희는 다녀와 봤고요. 네.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네. 만든 비상용 기구 무엇일까요?였는데요. 정답은 1번 완강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643님, 6150님, 8522님, 네. 0279님 축하드립니다. 네 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1643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얼마 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오. 너무 무서웠어요. 예. 아파트에 있는 그 경량벽이나 피난사다리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네.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네. 거 한번 경험하면 맞아요. 생각하게 되죠. 예. 자, 6150님 얼마 전에 운전 중에 차에서 불이 났는데 마침 차량용 소화기가 있어서 잘 껐습니다. 오. 차량용 소화기 꼭 지참합시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 이거 들으니까 저도 예. 얼마 전까지도 뭐 특형 차량들 왜 화재 사고 계속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예, 저희가 안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8522님 폭우로 반지하인 사무실에 물폭탄 경험한 적 있으시다고 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빼내느라고 고생하셨을 예, 것 같아요. 다 저기 네. 곰팡이 피고 버리셨을 텐데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0279님 강원도 홍천이 친정인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수영하러 갔다가 물속에 빠져서 친구들이 구조해줬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아, 이런 분들은 물 무섭게 되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생각 함께 나누면서 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안전 얘기하니까요. 이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1년 5개월 전이죠. 2017년 9월, 12월에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네. 그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이 이제 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스포츠센터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에 이곳에 이제 뭐 소극장, 도서관,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정확하게는 2017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아주 큰 화재였는데요. 자, 아무튼 부디 화재 건물은 좀 철거되더라도 우리의 안전의식만큼은 절대 철거돼서는 안 되죠. 더더욱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봄, 여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아침에 스페셜 방송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